진짜 미쳐버리겠어.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매너가 좋지? 우리 성향인가봐. 안녕하세요, 금강연아입니다.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을 내고 발성을 크게 말하냐고요.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. 오늘도 저는 손님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객님, 샴푸할 때 목에다가 힘을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요.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올 거예요. 아, 지금 이 양반이 뭐 말하는지 알겠구나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용사나 디자이너분들께서 샴푸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목에 힘을 빼주시는 게 우리에게 편합니다. 아니 연아 형, 괜히 내 머리가 무거울까 봐. 아니 연아 형, 내 머리가 커서 불편할까 봐 힘을 주는 거야. 알죠? 너무 잘 알아요. 우리는 맨날 느끼거든요. 너무 매너가 좋아. 너무 본인에 대한 무거운 머리를 잘 알아서 뭐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해. 그치만 여러분들께서 목에다가 힘을 주고 들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목에 잡는 이 텐션과 이 물줄기에 이 뭐라고 해야 돼?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. 이 무게감이 사실 손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. 그리고 이 안정감을 통해서 샴푸에 물줄기로 두피에 쏘아 올려 물을 묻히게 되는 것이죠. 또한 마사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개를 들어주시는데 고개를 들어주시면은 이 마사지 리벨레이션 이 프로세스가 끊긴단 말입니다. 저희는 당연히 트레이닝을 받을 때 혹은 고객님들께서 그래도 10분 중에 7분 정도는 힘을 주진 않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느낌으로 샴푸를 하면서 마사지를 진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힘을 주시는 고객님들께서 생각했던 텐션과 어긋났기 때문에 확 들어 올려지는 그런 효과나 샴푸 렉이 걸려버려요. 그냥 좀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힘을 안 주시는 게 저희에게는 진짜 훨씬 더 편합니다. 절대로 여러분들의 목과 두상은 우리에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. 절대로 무겁지가 않아요. 무거운 머리를 잘 알아서 뭐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해. 그리고 간혹가다 저희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 텐션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서 갑자기 목 아래로 따뜻한 물이 막 흘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. 고객님의 옷은 소중하니까 같이 보호해요. 이상 다람쥐였고요. 다음에 만나요. 빠잉빠잉. 여기서 잠깐! 생각나면 또 돌아올게요. 무엇이? 고객님들과 우리 관계에 더 교량적인 역할이 있을 때까지. 뭐라는 거야? 끝!